노블레스 임영종 성형외과는 부산 서면과 해운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면 윤곽 성형센터, 유방 성형센터, 주름 성형센터, 눈, 코, 재수술 성형센터로 이루어져 있고 최소 침습 성형의 발달로 미스코와 미스주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정평나 있습니다. 네, 최소 침습 시술이라는 것은 칼을 대는 것보다도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시술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복귀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앞으로 모든 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공포와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최소 침습에 의한 성형 기술이 더욱더 발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美容整形是与外科领域的任何手术相比会受到医生的创造力审美眼光的很大影响另外整形具有高尚的精神医学支撑并且具有改变人生的力量 JCI 인정제도란 깐깐하기로 이름난 미국인들이 안정성, 편리성, 그리고 기술을 인정하는 인정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성형외과 최초로 저희 노블레스 임영종 성형외과가 JCI 인정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와 맞추어 저희 직원들과 저희 스태프진들은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저희 노블레스 임영종 성형외과를 찾아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明忠院长是韩国整形屈指可数的国际微创整容外科研究会的海外学术理事，通过学术活动宣传了高超的韩国整形技术。 李明忠院长从2013年年初开始吸引外国人观光游客，作为西面医疗一条街的现任会长，李明忠院长发挥了自己卓越的领导能力，并且定期参加电视活动，得到了广泛的关注。 제가 서울의 압구정동에서 15년 동안 병원을 했던 사람으로 서울에 있는 모든 다른 선생님들보다도 우리 임영종 원장님을 택했던 이유는 누구보다도 학구적이시고 도전정신이 강하시고 그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수술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제가 이 부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李明忠院长是超越国境、行仁义之术，而不仅是行医这么简单。特别是李明忠院长领先带领韩中整形外科的医生们，向成都市德章文小学图书馆捐款捐物。若宝斯整形外科不愧对这个名字位高子权重 ，Noblesse Oblige 是这个医院一直实践的。若宝斯李明忠整形外科最近在中国杭州的分院若宝斯中国正式成立，在经济大国中国掀起一股热潮。 네,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안면 신경 마비로 일그러진 인상을 가지고 있는 분, 또한 눈 뜨는 힘이 약해서 우리 소위 안검 하수라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좋은 인상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 병원을 방문해서 자신감을 얻고 자기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 저는 치아가 이제 반대로 물려가지고요. 그 남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주걱턱이라는 세 글자가 2001년에서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계속 흘렸어요. 제 직업이 보여주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남에게 보여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외면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턱도 많이 나오고 이런 편이라서. 现在死了也没有遗憾了.
配备最好的医疗团队，提供全球医疗服务，与全世界60亿人口一同向着明天。若宝斯医院接受挑战，向着未来出发，期待那华丽的飞翔。 처음에는 수술이 많이 두려웠었는데 수술도 아프지 않았고 달라진 제 모습을 보니 너무 만족하고 요즘 너무 행복해요. 이명정 성형외과란 저를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게 해준 곳. 네, 반갑습니다. 니하. 니하.